필더스 다섯 번째 캐릭터 허밋. 허밋 퍼플 20승천은 좀 그런데 승천 좀 낮춰서 할까? 쫄보특 승천 낮춤.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온 일로 낮춰야지. 언데드 총잡이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 전투 시작 시 유품을 얻습니다. 들어가자, 허밋. 허밋, 선택하여라. 허밋, 단장을 제거합니다. 포션을 획득합니다. 단장을 제거합니다. 아, 제거 못 참지. 번앱샷. 병조준 방어도를 얻습니다. 핵 가운데서 사용되면 주거 효과를 얻습니다. 카드를 버리고 뽑습니다. 저주를 버리면 소멸시킵니다. 꽤 많이 바뀌었네. 대보 약할만 개좋네. 할망 좋은 것 같은데? 병조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카드가 짝수면 모두가 해장됩니다. 해당됩니다. 해장된대. 모두에게 취약을 부여하는 유품. 비밀 기술의 장점을 알아냈습니다. 비밀 기술을 쓰면 서치할 스킬 카드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신성이 대기로 갑니다. 오. 안심. 번앱샷. 스냅샷 방어도 얻는 걸로 바뀌었네. 번에는 다른 효과 아니었나? 어밋 장점. 풍부한 사운드. 행뽑. 뽑은 카드의 에너지가 3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습니다. 좋은데? 개 좋은데? 모든 타수를 뽑습니다. 소멸. 뭔데? 위발. 방어도를 10이 얻고 종말을 얻습니다. 4턴 종료 시 모두에게 피해를 13 줍니다. 종말이 다가온다. 잇츠 하이 눈. 아, 나도 취약이야? 이런? 아니, 괜히 저주가 아니었네. 아, 적전체인 줄 알았네, 당연히. 아니, 이러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유품을? 그냥. 하긴 뭐. 와, 저도 진노 쓰는데. 뭐, 그래. 이래요. 방어를 모았습니다. 최대 두 장을 보존합니다. 황금을 사왔습니다. 정조준이면 골드를 얻습니다. 좋은데? 꽤 좋은데? 게슈탈트. 강인함을 이었습니다. 취약을 이었습니다. 막히지 않은 공격 피해를 1로 낮춥니다. 애매한데? 진경기. 5골드 냠냠.
아, 저렇게 되는구나. 탕탕 또 소부 저 자세 이 자세 저 자세 해로운 효과 하나당 방어도가 4증가합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네 캐릭터 전에 했을 때에 비해서. 다음 턴에 덜 뽑습니다. 엥? 별로 아님? 무작위 두 장을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황금을 이었습니다. 방어도를 쌓아얻고 타박상을 부여합니다. 타박상만큼 피해량이 증가하고 공격당할 때마다 타박상이 감소하고 선종료시 사라집니다. 돈 줘. 6분 플러스는 없네. 트래킹 집중합니다. 헌 종료 시까지 정조준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집중합니다. 정조준 효과가 두번 발동합니다. 피해를 주고 손상을 얻습니다. 홀드샷. 손에 있는 카드들 수만큼 피해를 줍니다. 정조준이면 두장 뽑습니다. 너무 약한데, 아, 강화하면 0코구나. 저주를 뽑고 피해를 두번 줍니다. 홀드샷은 강화 안 하면 못 써먹겠는데. 강화를 하면 되지. 아니, 당선 좀 해. 골드를 얻습니다. 빵야 빵야. 사운드 1티어 느슨 비어있는 카드
덱에서 복사한 무작위 카드를 한 장 사용합니다. 뭐야 저거, 그거 뜨면 어떡해. 치명타라면 현상금을 얻습니다. 15골드, 35골드, 75골드. 신노답 사명제는 오발. 무작위 적에게 13 피해를 줍니다. 버트룸을 섞어 넣습니다. 매그넘 뭔데? 왜? 아니 슈페라 너무 빨라서 못 먹겠어. 피해를 구줍니다. 손에 있는 모든 타격을 무작위 대상에게 사용합니다. 카드를 6장 버립니다. 버린 카드 한 장당 피해를 6줍니다. 캐릭터 진짜 많이 바뀌었네. 전경기 물음표 카드 두비 썼다. 현상금 15. 오존도 냅다 버리는. 돈이나 벌어야지. 이거 앞만 봐도 그 가스바드님 캐릭터 생각난단 말이야. 내 턴 시작 시 적 전체에게 타박상을 부여합니다. 빠데. 권총패기 피해를 6주고 타박상을 5부여합니다. 타박상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손에 있는 저주 한 장당 피해를 13주고 소멸시킵니다. 애매하네. 소멸이라 더 애매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저기서 수비만 잡히냐. 빵이야. 피해를 6줍니다. 취약을 부여합니다. 엄마 잃은 체력만큼 피해를 줍니다. 소멸. 아기 4장 중 한 장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뭐야 비트레이트 떨어진다. 이용이 이번 전투 동안 이용이 됩니다.
다른 카드를 모두 버립니다. 아니 미친 개트롤. 내 보유한 모든 해로운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에반트. 예반데? 골드 가드. 따다다당. 라운드 원툴. 바바바방. 상태 이상을 뽑을 때 한 장 뽑습니다. 와. 공짜 진화 진짜 사기인 것 같아 이거. 아니 이게 일반 유물이야? 개 좋은데? 이기 유물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에 있는 카드 중 두 장을 선택해 보존합니다. 정조준이 발동하면 무작위 정조준을 얻습니다. 총소리 너무 좋고. 아, 봤던 카드네. 금빛 탄환. 치명타라면 이 카드의 비용이 영구적으로 일감소합니다. 소멸. 이거는 빨리 안 뜨면 쓰기 힘들겠는데. 근데 되게 좋은 것 같다. 첫보상으로 떴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이젠 좀 늦은거 아닌가 싶네. 전경기 물카라서 2막에서 카드 먹는게 나을 것 같아요. 2막 가면 강화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군사. 아, 최대 6장이구나. 아크0601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은 유품 썼어야 했네. 잘못했구만. 아니 매그넘 사격함 좋아서 계속 쓰게 되네. 중독된다. 너무 잘져. 매그넘이 너무 잘져. 따다다당. 이러면 서순인데. 매그넘 강화할 만했던 것 같다. 예, 현상금 75 골드. 용해. 다음 턴에 방어도를 20 얻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쓴? 버린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 공격 카드 3장을 가져옵니다. 폭력 버린 카드 버전. 적 전체에게 피해를 30 줍니다. 응 안 써. 저게 해위 카드? 우상 좀 별로네. 이거 타격 수비 덱이 있는 캐릭이라 화수 지우기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결차까지 지울까? 그냥 수비만 지울까? 이런 책략불. 방어도를 17 얻고 저주를 3장 뽑습니다. 얘를 20 줍니다. 무작위 한 장의 비용이 이번 턴 0이 됩니다. 이 캐릭터 좀 호환 안 되는 카드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밸류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밸류발로 밀면 되지 싶음. 그냥 깡고 밸류가 답이야. 호김수 타박상을 2줍니다.
어린 더미에 타격을 섞어넣습니다. 얘를 18 주고 타박상을 사보여 합니다. 떴다. 무제한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타수 다 죽었죠? 그냥 보완이 안되는 정도면 다행이죠. 어디 결함 덩어리처럼 카드들이 막 역시너질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다. 재구성이나 동분열처럼 집 어디서 내려갔다. 절착도 이제 쓸모 없긴 한데 일단 들고 있자. 턴 시작 시 집중합니다. 스네코네.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집중. 구슬 주머니랑 숫돌도 할 만한 것 같은데. 타격 두 개 뜨는 거 아니냐? 올. 에임 굿. 덱에서 한 장을 제거합니다. 결착 이제 지우고 타격도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결착이 타격보다 좋으니까 타격 먼저 지우고 나중에 결착을 버리든가 해야겠다. 전상금 보는 게 낫겠지. 아, 5골드 버렸다. 아씨. 아, 왜 이렇게 스톨링 카드 많아? 헷갈리게. 해로운 효과가 힘을 줍니다. 우리의 결이. 수비 X장을 얻습니다. 비용이 0입니다. 무작위적에게 피해를 22줍니다. 이 코스트 22딜 카드. 카드를 다 버리고 새로 뽑습니다. 최대 에너지보다 모자란 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모아 랄세이. 야세 야시는구나. 정조준 해야 되네. 근데 이런, 왜 여기서 상점이. 신성 사갑시다. 와, 이거 딱 돈이다. 딱 돈 너무 좋고. 그러네, 허보네. 머리 쓰고 뚱땡이한테 맞으면 본 거 아니야? 아, 근데 뚱땡이 지금 약화만 거는구나. 응? 아, 정조준 효과구나. 그냥 0 되는 줄 알았네. 실수했다. 메가넘 비켜봐봐.
일막 고송. 아하. 아, 저것도 정소준이야? 뭐만 하면 다 정소준이네. 집중 마렵다. 나 이런 똥중인데 얘는 킹중이네. 노갈 급발진 피해를 22 줍니다. 이번 턴에 타수를 쓴 만큼 비용이 감소합니다. 도탄 정소준 효과당 무작위 적에게 반복합니다. 앞힘 3 에너지를 얻고 3장 뽑습니다. 에너지가 0인 상태로 내 턴을 끝내면 체력을 잃습니다. 쓰레기인데? 왜 쓴? 킹짱 아니 하지마. 망할 놈의 게임. 뱀. 효과음 개찰진 캠. 예, 이걸 뽑네. 아시도 친 에너지 음료 용이 가장 높은 카드 두 장이 뒤엉킵니다. 뒤엉킨 카드 비용이 3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피해를 4만큼 4번 주고 의심을 섞어넣습니다. 뭐지? 저 여기 보라색 캐릭터랑 차이가 좀 나네. 메그덤 이것도 쓰기가 쉽지 않네. 매그넘 타격감은 좋은데
정말 쓸모없는 것 같다. 타격감 원툴. 저주받은 무기. 피해를 3주고 피해를... 아니... 안되지. 대구경. 어린 카드에 타격부를 섞어놓고 소멸합니다. 저도 괜찮네.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소멸시키고 피해를 20 줍니다. 아기. 응애. 그래도 우리 디펙트 사랑해 한마디만 해줘요. 우리 디펙트 랩너트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망해. 이제 디펙트가 정조준 캐릭터네. 가운데 있네. 요, 으어, 짜. 행운의 뽑기. 행뽑. 동의하지 않는다. 잠만 자네. 내 신성. 타격 수비덱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개굴. 다다다당. 15골드. 또그놈. 아니 또그놈 저거 자꾸 얘가 쓰잖아. 멀리건 탑
갖다 버려. 잃은 체력만큼 피해를 줍니다. 소멸. 뭐야 이거 좋다. 룬피? 왕관 먹어도 지금 전경기 물카라. 나쁘지 않겠는데. 어쩔 왕관. 물 많은 데로 가야겠다. 물잠 잘 것 같아서. 아니 바로 썼네. 언드로. 온 것 같은데? 이거 방탄조끼야. 골드샷. 골드샷이 제일 사기인 것 같아. 아니 콜드샷만 있는대로 다 때려넣으면 그냥 다 이기는 거 아냐? 달팽이 심장 빼고? 중요한 걸 빼버렸네. 근데 달팽이랑 심장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게 문제네. 근데 유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푸른 양초 먹으면 유품 쓸 때마다 피 깎일 텐데. 당당당당당당당당. 개꿀. 탈탈탈탈탈. 골드샷. 연옥. 연계. 엘리트 조합하러 가자. 골드샷. 딱 살려줘.
연계 맞추기가 쉽지 않네. 급발진. 저주를 뽑을 때 방어도를 6었습니다. 와, 개사기네. 아니, 그만 개사기네. 밸류 보소. 아씨, 신성 두 번 쓰게 생겼다. 뺑이야, 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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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박상은 별로 필요 없는 느낌인데. 그냥 깡밸류가 높아서. 화박상 안 써도 딜 나오는 느낌? 약간 왓처 같이. 왓처가 진노만 해도 딜 나와서 강림할 필요가 없는 거랑 비슷한. 한턴 기다려볼까? 도갈. 와, 신성 도갈 아시는구나. 월드샷. 그만 개사기인 것 같은데. 청소부 이딴 거 좋다고 쓸 필요가 없네. 존버 해도 되겠다. 공을 세게 쏘면 세진다는 건 상식입니다.
다녀왔어요. 이 친구가 바로 들더스 다섯 번째 캐릭터. 뱀뱀. 다른 것보다 총소리가 시원해서 좋음. 게쉬 타르트. 근데 이 캐릭터 왜 이렇게 체력 깎는 카드가 많지? 체력 채우는 카드가 있나? 아클처럼? 펌탑 인정협회는 어미슬 인정하는 바. 너무 쎄. 아, 타격 두 장. 아빵 요정 외톨이 이번 전투 동안 0이 되고 모두 버립니다. 진짜 외톨이네. 왜 광기인데 페널티 달려있는 광기. 선행도 은근히 쓸만한 것 같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뱀. 야, 하지마. 근데 저주 받아도 별 상관없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주 받으면 기분 나쁘니까 일단 피함. 돈 안 먹었다. 섬광탄. 섬광탄 좋네. 아니 뭐야 이거 개좋네.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개미쳤네. 청소부 좋다고 집었던 내가 바보 같다. 청소부 이제 보니까 개쓰레기네. 다른 게 훨씬 좋은데? 홍소부 왜 이렇게 구려? 다음부터는 절대 안 먹을 것 같다. 혼더스는 아마 안 나올걸요. 힘들다고 맷 코멘트 했을텐데 아마.
출처는 못 찾겠네. 이 게임 모바일 나올 때까지 그 생쇼를 했던 걸 생각하면 발매 연기 겁나 땡겼는데 암만 생각해도 메가크릿이 돈을 떼인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늦게 나올 리가 없었다. 메가크릿이 돈 떼었다는 게 전개 약설. 박해의 두루미. 진짜 엄청 늦게 나왔어가지고. 신성을 못 써가지고. 너무 많이 맞았다. 센터 그래프 있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시게 맞았네. 유지보수가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고. 456이라 잘못 샜네. 일순 뭐야, 이러면 돈 안 줘? 왜 돈 안 줘요? 돈 줘. 내 돈, 돈 떼먹혔어. 내 돈. 돈 왜 안 줘? 전투 시작 시 금속화를 이었습니다. 네, 뭐야, 이거. 꽤 좋은 것 같긴 한데 꽤 좋은 듯. 근데 딱 일반 유물급이긴 해. 막 희귀 유물 이랬으면 별로지. 할 게 없다. 오. 네, 무료 신성을 받으세요.
서순. 아, 골드샷 서순 신경 쓰기 힘드네. 방특 개슴. 청소부는 진짜 집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아, 안 돼. 육사 써야 되는데. 육사 무상. 삼상. 타박상을 육 부여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좋아 보인다. 타박상 카드 중에 이게 제일 나아 보이는. 홀드샷 3장이라 타박상 챙길만 한데. 근데 1 에너지 주면서 쓰고 싶지 않은 느낌도 있다. 안 해. 타박상은 나쁜 느낌이 아닌데 저걸 굳이 해야 하나 이 생각이. 고동단 일들. 죽사 필요 없다나 생각해보니까. 왜 심장 막 다칠 생각하고 있냐. 신성 좀 주고 빨리. 야! 장전 완료 먼저 썼으면 신성 뽑았는데. 아이스 숨 겁나 어렵네. 하우! 캐릭이 서순도 많고 스톨링도 많아가지고 뇌비 우고하기 힘든 캐릭터네. 일뎀. 어떻게 저주를 못 뽑았냐. 아유 세다. 양력 헤어.
옳지야. 빵야. 시너지는 거의 못 챙겼는데 그냥 깡밸류가 좋아서 밸류로 밀면 밀어지는데? 네, 물론 승천 1이라 그런 거 같긴 한데. 오, 엔딩 봐. 이 슈페라서 이렇게 촐랑되는 거지. 테스트 안 하면 적당할 듯. 테스트라 너무 촐싹된다. 이거 해금은 제가 해금 모드 쓰고 있어가지고 이미 해금돼 있음.